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네. 없어요. 항상 뭐 대한민국의 메카면 네 강남, 강남 하면 또 어디 네. 대치동 이런데 사실 뭐 대치동에 뭐 어떤 숨은 스킬 로드맵 뭐 이런 네. 사실 뭐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데 잘 몰라요 사실은. 그 네 대치동 정서가 지금 이제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그 소위 말하는 사교육이 발달한 동네 있죠. 네, 네. 교육특구라는 곳, 뭐 예를 들면 목동, 그다음에 뭐 강북 지역은 중곡동, 아 중곡동이 아니고 저기 네, 아 중계동, 네. 중계동, 네, 네. 제가 서울지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대구 같으면 뭐 수성구, 수성구 맞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뭐 부산이면 해운대구 뭐 이런 데가 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런 그 사교육이 밀집된 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니까 한 동네 학원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학원이 왕이에요. 그쵸. 네. 수강료 좀 높이 받아도 되고, 선생님이 좀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밖에 보낼 데가 없다면. 근데 학원끼리 경쟁이 심하면은 당연히 학원의 경쟁력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사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그거는 책에다가 자세히 적었는데 사실은 요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이에요. 내신. 그러니까 여러분 대치동의 환상 이게 사실 부모님들의 네. 환상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거지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는 건 상관없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한 내신을 어떻게 따는지. 네. 그리고 지금 학종시대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시, 정시, 수시는 내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내신 잘 따려면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할까요? 옆에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왜냐면 상대평가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교육열이 높은 학교면 내신 성적 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실. 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입시야말로 대치동 그다음에 각종 그 여러 그 전국의 교육 특구들이 불리한 그런 내신, 그 입시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대한 뭐 이런 사교육에 대한 네. 환상 제가 강남 지역에서만 대치동에서만 20년 넘게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네, 괜한 그 환상 같은 거 가지지 마시고, 아니 대치동 엄마들은 굉장히 이 입시 정보에 빠삭할 것 같고 많이 알 것 같고 좋은 학원 많이 알 것 같고 우리 아이를 거기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자극을 줘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책에는 수위 조절을 조금 하느라고 이렇게 강하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결코 좋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치동 로드맵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